안녕하세요. 성경섭 골프클럽의 김수아 프로입니다. 오늘은 연습장에서 바람직한 연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. 많은 분들 오시면 그냥 드라이버부터 치시잖아요. 연습장에서 몸도 안 푸시고.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트레칭이에요. 우선 스트레칭을 하신 후 어프로치를 시작하실 거예요. 어프로치 뭐 10m 하시던 20m 하시던 그걸 정해놓으시고 한 10개를 치시건 20개를 치시건 항상 정해놓고 일정하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뭐 내가 정해요. 홀수날 치시던가 홀수날은 오늘은 홀수를 치겠다, 홀수 아이언을 치겠다, 그리고 내일은 짝수 아이언을 치겠다, 이렇게 정하셔서 뭐 9번, 5번, 7번,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이런 날, 우드도 뭐 3번 우드는 홀수 연습할 때 치고, 5번 우드는 뭐 짝수 연습할 때 치고,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, 마지막에 드라이버 치실 건데요. 드라이버 치신 후, 그리고 끝내지, 바로 딱 백사지 마시고요. 어프로치를 한번더 해서 몸을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. 몸에 내 스윙이 더 기억이 잘 되게. 그렇게 연습하시면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